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고요.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70인 제자를 찾을 70인의 제자의 기도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인데 한번 보십시다. 1번, 2번,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의 요단을 주신 말씀으로 정복하고 누리며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고 언약을 남기는 여정으로 인도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개인과 교회의 다른 것 아닌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딱 담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하시면서 여러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정말로 너를 모든 백성 중에서 크게 하리라.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는 믿음 가지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까지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요단을 뛰어넘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금도 불쌍에 빠지게 하는 요단강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언약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건져는 필요한 믿음을 해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서 가시는 사실들을 확인케 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례를 얻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세계복음에게 했던 그 축복의 비밀인 초대교회가 말씀하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말씀이 응하여 귀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모든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참된 서비스로 서는 기회인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역사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